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최근에 올렸던 페이보릿 영상에서의 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첫 번째 찍었었을 때 좀 자신감이 없었는지 메이크업을 그거랑 똑같이 하긴 했는데 조금 연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되찾고 네, 두 번째로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제가 그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앞머리가 여기까지 길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라가지고 좀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먼저 베이스는 뜨쉬에클라 블러 프라이머 입생로랑 이거는 뭔가 발랐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피부 메이크업의 유지력을 엄청 올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헤라의 블랙 쿠션. 좀 플랫한 가부키 브러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사실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컨실러랑 이런 거 다 들어가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베이스는 좀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안쪽만 조금 더 완벽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입생로랑의 이 뜨쉬에클라 이게 저한테는 밝거든요, 많이. 그래서 안쪽에만 이쪽 밖으로는 나가고 있지 않죠? 이렇게 빠르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끝이 났고요. 이제 잡티를 좀 가려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크서클 이쪽을 좀 깔끔하게 이게 아무래도 색조가 많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일수록 피부 표현이 좀 깨끗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뾰루지가 났거든요? 얘는 이렇게 부어주고 주변만 펴주는 걸로. 그리고 쉐딩을 우선 이 부위에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펴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더 짙은 색의 쉐딩을 사용해서 이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블렌딩. 여기 목 이 외곽도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더 좋겠죠? 대신에 이 중간은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파우더 타입의 쉐딩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이 좀 짙고 음영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퍼플빛의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옷이 굉장히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제 원래 얼굴 톤도 굉장히 옐로우 톤이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보라색으로 살짝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퍼플 파우더 중에서 이게 색 보정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쉐딩으로 이런 헤어라인 같은 곳.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여기.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도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블러셔는 제가 요즘 계속 인생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크리니크의 누드팝을 사용해주고 다른 거를 좀 섞어서 사용해줬긴 하지만 주색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써서 꽃잎이 없어졌어.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또 자주 쓰는 블러셔인데요. 이니스프리 마이블러셔 03 노을 물든 수국이라는 색이에요. 이거는 진짜 웜톤 가지신 분들한테는 인생 블러셔가 되실 거예요. 이걸로 외곽만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화장으로 들어가 줘야 하겠죠? 우선은 제가 그날 낀 렌즈 미의 루이샤인 칵테일 홀로그램 깔로아 밀크라는 렌즈였어요. 이거는 이런 색의 렌즈인데요. 제가 혼혈 렌즈 같은 그런 렌즈에서 밝은 눈동자가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저는 톤을 그렇게 막 엄청 따라가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굳이 어울리는 걸 찾자면 밝은 눈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밝은 색을 끼진 않지만 좀 이렇게 눈동자 색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렌즈 중에서 그나마 제가 낄수 있는 렌즈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좀 쟁여놓는 렌즈 중에 하나예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제가 그날 눈썹을 굉장히 짙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얇고 짙게 그릴 수 있는 이 아나스타샤 버버릴즈. 그날 뭔가 너무 산을 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썹이 좀 얇게 표현돼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제품으로 꼬리 쪽만. 브로우 마스카라. 이게 오늘은 색을 바꾸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결을 살려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날 사용했던 섀도우는 그때 소개했던 이 미샤 이탈 프리즘 섀도우인데요. 우선 여기서 제일 음영 섀도우로 적합한 이 색을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좀 짙게 깔아줄게요. 언더도 전체적으로 쓸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 색과 이 색을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영상에는 붉은빛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이 붉은색의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우선은 쌍꺼풀 라인. 붉은색이 생각보다 안 도네. 쌍꺼풀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고 이 끝에를 좀 막아가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해줬던 게이눈 앞머리가 저는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줬었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 블렌딩을 한번더 해줄 거긴 한데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조합을 해서 눈 전체 언더에 좀 얇게 끝에는 두꺼워도 돼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아, 첫 번째 영상에는 붉은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다른 메이크업 같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붉은기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어두운 이색을 사용을 해서 이 쌍꺼풀 라인에 더 얇게 그리고 눈 언더에도 그리고 뷰러 블랙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우선은 점막만 메워줄게요. 그리고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오늘은 눈꼬리를 굉장히 올려서 그려줄 거예요. 포인트를 이렇게 잡은 뒤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니스프리의 글리터 6번 이걸로 이 위에 좀 아이라인을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대신에 이 꼬리에 날렵함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더도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언더도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언더에 집착하게 되네. 그때 제가 사용했던 글리터 펄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OCC 글리터인데요. 한번 사용을 해줘볼게요. 그리고 남은 걸로만 이 중간에 이게 근데 색 이름은 베이지인데 사실상 베이지 같진 않아요. 조금 붉은 골드빛이 나가지고 쿠퍼 정도? 그리고 마스카라 언더는 살짝만 쓸어줄게요. 왜냐면은 이 펄 크기가 좀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겹치면은 자칫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립! 대망의 립을 보여드릴 건데요. 립은 우선 이거는 확실해요. 일라마스카 제품의 라이라라는 립스틱인데 굉장히 누드예요. 진짜 저도 누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거는 심했다 싶을 정도로 엄청 누디한 립인데 게다가 오렌지 누드여가지고 굉장히 웜톤 누드 이게 확실한 그런 제품이고 제가 요즘에 입술 라인을 좀 정리해줄 때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스톡홀름도 확실해요. 이 안쪽에 스톡홀름을 발라줬었는데 조금 문제인 거는 이 몽테뉴 브릭을 안에 살짝 발라줬는지 안 발라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상태이고요. 우선은 라이라라는 색을 완전 오렌지 누드 입술 외곽을 중심으로 어차피 안쪽에는 스톡홀름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제가 오버립으로 조금 더 도톰해 보이도록 발라줬더라고요. 그리고 스톡홀름을 여기까지가 제가 그날 확실하게 했던 메이크업이고 이 안쪽에 몽테뉴 브릭을 아주 살짝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발라보니까 스톡홀름만 바른 것 같기도 해. 앞머리를 잘라가지고